회사 점심시간에 맛있는 카이센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매, 죽, 송 특상 중에 송을 시켰습니다. 평소엔 줄이 길어서 들어갈 엄두를 못 냈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이 줄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다음이 바로 제 차례네요. 찌지향 기대됩니다. 아저씨가 분주히 요리를 준비합니다. 손이 아주 바쁘시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게알이 듬뿍이네요. 해산물을 다 먹으면 밥에 따뜻한 국물을 부어줍니다. 비주얼이 사골 국물 같네요. 짭조름한 국물에 사시미를 넣어서 먹어줍니다. 한 개, 그리고 두 개. 줄을 서서 먹을 만한 맛이네요. 강추입니다. 오복 야스미 전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로스트 비프 덮밥을 시켰습니다. 밤에 와서 한잔하고 싶은 분위기 좋은 가게입니다. 샐러드에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있었어요. 균형있는 샐러드 구성입니다. 주문한 로스트 비프 덮밥 나왔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네요. 약간 레어인 듯한 느낌입니다. 아, 저 아름다운 고기의 붉은색.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계란은 터트린 다음에 잘 섞어야 제맛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후비드겠죠? 겉은 살짝, 숯불맛도 살짝 나네요. 식사가 끝나면 커피와 차. 테이크아웃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서 아쉽네. 이번엔 오랜만에 한식입니다. 비빔밥, 순두부찌개, 부침개. 순두부찌개를 잘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입 국물을 맛보죠. 너무 좋습니다. 이 얼큰한 맛, 고향의 맛이네요. 다음엔 비빔밥을 잘 섞어줍니다. 특이하게 연근이 들어가 있네요. 알 비벼주고. 한비제라는 가게인데 도시락도 참 맛있습니다. 밑에 누룽밥이 잘 비벼지네요. 연근은 몸에 좋죠. 전도 반절 내서 간장에 찍어서 먹어줍니다. 담백하니 참 맛있네요. 순두부찌개를 먹고 디저트는 역시 달달한 초코딸기 케이크이죠. 단면이 이쁜 것 같습니다. 생딸기를 하나 먹고 크림과 초코 조합. 최고네요. 이 달콤함. 딸기를 아낌없이 사용한 케이크. 찌지향에서 먹은 카이센동이 생각나서 겐짱에서 카이센동을 또 먹어보았습니다. 파가 듬뿍 올려져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와사비를 간장과 잘 섞어서.
살짝 부어줍니다. 설마 와사비가 떨어지진 않겠지? 아차,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리고 먹어줍니다. 마구로. 신선한 회맛. 연어. 문어도 들어가 있네요. 빨판 부분입니다. 단무지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독일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를 천천히 훑어봅니다. 네, 신문지처럼 생겼네요. 컨셉인가 봅니다. 연어를 얹은 바게트. 돼지 간을 페이스트로 만든 요리입니다. 느낌은 느끼해 보였는데 맛을 보니 일품입니다. 독일 요리하면 슈니첼. 잘 튀겨졌네요. 100센티 소시지와 저먼 포테이토. 이 100센티 소시지는 이태원이나 독일 남해에서도 많이 팔고 있죠. 양이 많긴 하네요. 아, 소세지를 먹다가 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산딸기 맥주를 시켜봤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일단 산딸기 향이 향기로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브런치. 차가운 야채 스프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무슨 음료 같네요. 야채와 고기의 조화로운 맛. 왕방울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와 복숭아에 뿌려진 소스는 달달하고요. 카치 샌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끔은 우아한 브런치 괜찮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